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급 위력 자력 발사국 대열에 속하게 됐습니다.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서게 된 건데요. 민간 우주개발, 뉴스페이스 시대에 성큼 다가선 순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주 7대 강국 도약에 성공하게 된 건데 차장님, 네. 어제 그 발사 순간 보셨나요? 네, 봤어요. 와, 정말 네. 영광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한 네.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런 좀 첨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분야예요. 이런 쪽에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되게 땅덩이도 좁아요.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기술력, 한국인만의 의지 그런 부분으로 정말 이런 첨단 산업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말 자랑스럽고요. 일단은 두 번째 만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 성공이었던 아니면 실패였던 간에 전부 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네. 소멸 관점으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말로 발사 하나하나의 발사가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계 7번째로 시작을 했지만 앞서 있는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의 나래를 제가 좀 펼쳐봤고요. 몇 면을 보게 되면 한국 기업이 한 30여 곳 정도가 누리호 2차 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은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주축은 추진기관, 엔진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쪽을 담당으로 해서 주축, 총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탱크라든가 동체 같은 구조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 워낙에 또 유명한 기업들이죠. 거기다가 비상장사인 두원중공업 이런 쪽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도제나 전자시스템 이런 쪽으로는 한화 지주사입니다. 한화 지주사, 그리고 스페이스 솔루션이라는 비상장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장사 외에도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장사들이 한국에도 여전히 강소기업들로서 이런 누리호 발사에 많이 참여를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한 부분들이 됐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강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또 상장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한양 ENG 같은 기업도 이제 안전 확보라든가 열 공력 분야 이런 쪽에서 또 담당을 해줬고 발사대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담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주로 같이 묶이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산업들은 민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규모로만 주도해 나가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윤 정부에서 한국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정부 주도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되 민간 기업에게도 상당히 많은 기회들을 주는 이런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고요. 차세대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산업과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초석을 마련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외에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던가 초소형 위성 1호에서 11호에 반복 발사가 있어요. 이번 일회성으로 고치는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이미 민간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라던가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이 우주여행을 사람들 모집해서 다녀오는 시대예요. 이 정도까지 열려있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나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발사를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성이라든가 네. 발사체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23년에서 31년까지 추진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발사 개발 사업 이런 쪽들도 결국에는 국내 액체 로켓의 엔진 개발 기술이라든가 어떤 선진화 그리고 우주 탐사까지 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강소기업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AP위성,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같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항공우주 관련주들의 좀 지속적인 수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네, AP위성 같은 경우에 지금 14%가량 하락세가 연출이 네. 되고 있거든요. 좀 단기적인 이슈 소멸이고 장기적으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둬야 될까요? 그럼요. 네,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이 장기적으로는 네. 중소형 위성을 민간 기업에서 발사하는 횟수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위성을 싸서 전 세계에서
음지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실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조정은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매수하시라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놔야지만 결국에는 산업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